부경부암은 입이나 아니면 목구멍에 생기는 암이거든요. 근데 그 부위는 굉장히 예민한 곳이에요. 우리가 조금만 먼지만 들어가도 답답하고 불편해하는 부위이기 때문에 그런 불편함이 생겼을 때 빨리 병원에 가서 안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좀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겠지라고 계속 기다리시는 게 일단은 가장 큰 문제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이비인후 두경부외과 교실에서 교수로 근무하고 있는 오경호라고 합니다. 두경부라는 용어를 먼저 설명을 해야 될것 같은데요. 두경부는 이제 한자어거든요. 두는 우리가 보통 머리 두자로 알고 있지만 얼굴까지 포함한 한자입니다. 그래서 얼굴과 목에 생긴 암을 두경부암이라고 하고요. 저희가 의학적으로는 머리의 아래쪽과 쇄골 위쪽까지 겉에 있는 암과 목 안쪽에 있는 암을 다 아울러서 두경부암이라고 명칭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뭐니 뭐니 해도 흡연이고요. 그 다음에 술이고, 최근 들어서는 구인두암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데 술과 담배를 같이 한다. 그러면 암이 생길 가능성이 올라가게 됩니다. 두경부암은 우리 입이나 아니면 목구멍 생기는 암이거든요. 근데 그 부위는 굉장히 예민한 곳이에요. 우리가 조금만 먼지만 들어가도 답답하고 불편해하는 부위이기 때문에 거기 안에 어떤 종양이 생기게 되면 필연적으로 환자분들은 불편함을 느끼게 되시거든요. 그런 불편함이 생겼을 때 빨리 병원에 가서 안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좀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겠지라고 계속 기다리시는 게 일단은 가장 큰 문제거든요. 조금이라도 입이나 목구멍 안에 뭔가 걸린 느낌이 있다든지, 아니면 통증이 있다든지, 또는 혓바닥이나 입 안쪽에 궤양이 있다든지, 그런 일이 생기면 반드시 병원에 가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두경부암 중에서 가장 흔한 암 중에 하나가 후두암인데요. 후두암은 목소리 내는 성대에 생기는 암이거든요. 성대는 1mm의 혹만 있어도 목소리가 금세 변하거든요. 이 변한 목소리가 보통 2에서 4주 이상 지속이 된다. 그러면 반드시 인근 이비인후과 가셔가지고 아주 간단한 후두내시경이라고 성대를 금방 들여다보는 검사가 있거든요. 5초도 안 걸립니다. 그 검사를 시행하시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이비인후과 가시면 기본적으로 두 가지 내시경을 하거든요. 하나는 코 내시경을 하고요. 또 하나는 후두, 두 가지 내시경을 합니다. 모든 이비인후과는 이두 가지 내시경을 반드시 구비하고 있거든요. 증상이 생겼을 때 이비인후과를 가시면 두경부암의 거의 90% 이상을 보는 것만으로도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시경 검사가 일단은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내시경으로 봐서 의심되는 부위가 있으면 그 부위에서 조직 검사를 하게 됩니다. 보통 혀나 아니면 입 안과 같은 경우에는 개인 병원에서도 손쉽게 조직 검사를 할수 있기 때문에 두경부암이 의심이 되면 개인 병원 같은 곳에서 요즘에는 조직 검사를 많이 시행하기 때문에 조직 검사를 받으시면 되는 거고, 하지만 목구멍 깊숙한 데 같은 경우에는 큰 병원을 받으러 권유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대학병원과 같이 큰 병원에 오셔서 조직 검사를 시행하시면 됩니다. 모든 암이 마찬가지지만 두경부암에 이제 걸리게 되면 크게 세 가지 치료로 나뉘는데, 하나는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수술이 있고, 또 하나는 방사선 치료가 있고, 또 하나는 항암 치료가 있습니다. 면역 항암요법이라는 게 최근에는 이제 나와서 이제 하나의 저희가 무기를 더 추가하게 됐는데, 수술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암이 있는 부위를 도려내는 거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암만 도려내는 게 아니고 그암 주위에 있는 일정 범위에 있는 정상 조직도 시간이 지나면서 암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암만 제거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간격을 두고선 정상 조직도 같이 제거를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정상 조직도 제거하는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수술 후에 환자분의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혀가 있다고 하면 암이 여기에 있어서 이만큼 제거를 하게 되면 남아있는 부분은 요만큼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만큼 넓게 떼냈다. 그러면 남아있는 부분이 적잖아요. 많이 떼내면 재발률이 떨어져요. 하지만 남아있는 혀가 적기 때문에 삶의 질은 굉장히 떨어지겠죠. 그리고 뭐 적게 떼내게 되면 재발률이 올라가요.
하지만 환자분의 삶의 질은 많이 떼어내는 것보다는 더 올라가겠죠. 어느 정도까지 절제하느냐가 굉장히 수술할 때는 중요하고요.